습니까. 자, 원각경 제17회차 서일법입니다 어, 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요. 여다 하는 것은 이여 평등하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수보살장에서 부처님께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큰달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원각이니라. 일제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과 바라미를 유출해서 보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나니에서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정 또 진여에 대해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어, 진여의 상에서 보는 대제광명, 변조법계, 진실식여, 자성청정, 상나가정, 청량, 어, 불변자재 등이 여섯 가지 진여 속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본체를 바로 세속적인 표현을 통해서 열거한. 예에 불과하다라고 원효는 단서를 붙였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어, 이연진여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현대의 구태에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진여의 체에 체는 고요정렬한 자체니까 표현을 못하고 진여의 상 모습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여섯 가지로 어, 표현을 통해서 열거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에 진여의 용은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진여 진여심의 작용면에서의 위대성인데 이 용에 대한 설명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이 불수자성 수연성이거든요. 인연 따라 바뀌어 가열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에 대한 설명이 본각을 회복해서 가진 부처를 내세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진여와 용이 무슨 까닭으로 있게 되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진여 작용이다,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불 여래가 모든 부처 여래가 본래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는 단계에서 대자비를 바라서 갖까지 바람이를 닦아 중생을 포섭하여 교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행위다. 즉 본행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대성원을 세워서 진여의 사용이어요.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것은 본성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이야기죠. 자, 무한한 겁을 통해서 미래가 다하도록 모든 중생계를 해탈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을 본래의 우리가 소원이다. 우리는 은이들 소원이다라고 하면 뭐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이런 것을 소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바로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소원은요 중생계를 해탈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해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을 갖 우린 중생 구제다 라고 하고 우리 불교의 소원은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게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일체의 중생을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따로 중생관을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생과 자신의 몸이 진여이고 중생의 본래 마음도 진여예요 또내 마음도 본래는 진여고부처와 똑같았어요 또평등해서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대한 능력을 지닌 대방편이다. 진여의 참성품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이끄는 걸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대방편의 죄가 있기 때문에 무명을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죠. 본래 법신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과 불가사의한 여러 작용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그 작용은 참되고 한결 같아서 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또 중생이 보고 듣는 데 따라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결국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결국 진여의 작용은요 대방편의 재숙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힘없고 어리석은 중생들의 배품 그 무엇이 아니라. 자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어리석은 중생에게 베푸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중생심 그 자체의 작용이며 그죠 우리가 중생심이 본성을 끌고 다니면서 걱정은심 번뇌를 만들지 않아야 탐진치를 그런 걸 나타내요. 또 이러한 진이한 중생심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작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원의 진여에 대한 주장은요 중세의 본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후대 우리나라 불교에만이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까지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기신론에는요 사실 본체를 진여라고 하죠. 진은 허망하지 않다, 여는 평등하다. 차별상이 바로 없다는 것이요. 본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심이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편 진여의 성품은 실로 공한 것입니까? 공하지 않은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모양이 있는 것이죠 공하지 않다라고 모양이 있어요. 진짜 공은 모양이 없는데 만약 공하다라고 하면 단멸이니 일체 중생이 마땅히 무엇을 위치해서 닦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무엇을 닦아야 되 공이 공이기도 하고 공이 아니기도 하다 중도에 도다 결국 이렇게 논을 하게 되죠.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각 경제 1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문지불교학계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